자, 두 번째 이슈는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구용 치료제,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. 우리나라의 코로나 치료제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의견, 이런 의견들이 동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과연 이렇게 되면 우린 어느 쪽에 시선을 맞추고 투자를 해야 될지 윤여민 팀장에게 해답을 들어보죠. 자,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,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어쨌든 위드 코로나 10월 말 정도는 그런 정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정부 쪽에서도 표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, 자, 위드 코로나의 출발점, 경구용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요? 아, 사실은 이제 코로나의 종식을 바라는 모든 국민, 전 세계에 좀 염원이 있습니다만, 사실은 코로나는 좀 종식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좀 느낌이 그렇죠. 듭니다. 왜냐하면 오늘도 지금 2천 명대가 또 넘었습니다. 근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19 지금 특히 이제 코로나 같이 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서 결국 게임 체인저 역할은 치료제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그렇죠. 하고 있죠. 그리고 일단은 지금 외국에서는 두 회사가 지금 임상을 진행 중이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, 특히 이제 머크라든지 화이자가 네. 지금 경구용 치료제 관련돼서 좀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, 빠르면 4분기에 지금 FDA 긴급 사용 승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여러 회사들이 지금 경구용 치료제뿐만 아니라 어쨌든 치료제 관련돼서 지금 임상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. 특히 네. 이제 이번에 예산에 좀 많이 반영이 됐죠. 추경 쪽에 지금 경구용 치료제 도입을 위해서 좀 추경 확보가 되고 있고, 내년 예산에도 잡혀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백신에 관련된 부분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계속 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, 결국은 게임 체인저 역할은 좀 치료제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우리가 치료제 관련해서 투자 뭐 종목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어느 쪽을 볼까요? 일단 좀 가장 많이 눌렸고 또 가장 관심이 많지만 지금은 좀 주가 지지부진한 셀트리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좀 안전한 대안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, 좀 레키로나 지금 삼상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데이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유럽 식약청에 지금 어떻게 보면 데이터가 좀 제출이 돼 있는 부분들, 그래서 승인이 한 9월에서 10월 정도에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, 그게 좀 승인이 된다면 뭐 FDA 쪽에 어떤 승인도 뭐 연내에는 좀 바라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. 네. 여기다 또 동사 같은 경우는 바이오 시밀러 쪽에서 어떤 글로벌 시장 쪽에서 어떤 확장을 하고 있는 부분들, 최근에 이제 mRNA 분야에서도 상당히 좀 적극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, 또 이제 주주분들에게 가장 이제 좀 관심이 있다면 결국 3사 합병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. 그렇죠. 예, 그런 부분이 올해 말에 한 번 또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된 이야기, 결국에는 이제 백신도 뭐 부스터샷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 보면 결국에는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야 코로나의 종식이라든지 어쨌든 위드 코로나도 치료제가 나온 상황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게임 체인저, 시장에서도 수익을 볼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. 함께 앞으로 추이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.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또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또 이야기 좋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